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수업을 할 건데요. 탈을 언제, 우리 이 얘기 한번 한것 같습니다. 예전에 2학기 때한것 같은데. 탈을 언제 쓸 것인가? 타각을 몇 도를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자, 탈을 언제 쓸 것인가? 그렇다면 타각은 몇 도를 쓸 것인가? 뭐, 포트 파이브, 스타브 파이브, 이런 식으로. 언제 쓰고, 얼마나 쓰고, 그 다음에 그 타각을 몇초 동안 유지할 것인가? 네, 이세 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좀 필요한데, 이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항해 계획상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친로가 있어야 되고, 그 친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변침점은 어디이며, 내가 변침점에 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변침점 전에 탈을 써야 되겠죠. 변침점이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지금 꺾어야 되는데 자동차면 핸들을 바로 틀면 되죠. 근데 선박이기 때문에 탈을 바로 사용해도 어느 정도 지연이 발생한다. 딜레이가 생긴다. 자, 그러면 변침점에 오기 전에 탈을 써야 되는데 변침점 오기 전에 얼마 전에 내가 탈을 써야 변침점이 되면 선박이 회전을 하기 시작할까? 그래서 새로운 진로에 부드럽게 얹어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심진로 거리에 대한 프린트를 제가 한번 쓰도록 이렇게 한번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팀 평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다시 몇 가지 드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앉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필기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필기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글씨체 좀 나쁘거나 대충 하신 분들은 다시 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필기를 좀잘 해보세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ABCD 브릿지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파일럿 카드, 그 다음에 히로스 포스터, 파일럿 카드. 요거 지금 선박별로 정리한 거총 4부를 만들어 놨는데 ABCD 브릿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정보를 가지고 각 팀별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겠죠. 제가 요거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잘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필기하면서 들을게요. 자, 파일럿 카드고요. 요 프로덕트 캐리어 03B라는 선박입니다. 자, 이 선박을 모델십이라고 하는데 제가 모델십 자, 요거를 제가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선박을 드렸다고 하면 요 선박 같은 경우는 콜사인이 이렇게 있죠. 자, 이번 시간 지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선박이 실선에 지금 실습 또는 사관으로 승선하신다 하면 어떤 개념으로 요 데이터를 봐야 하는지 제가 좀그 시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파일럿 카드 같이 보실 건데요. 파일럿 카드 보시면 콜사인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저기 통신 시간에 다 하셨을 건데 요거 생각 안 나면 안 되니까 연습을 좀잘 해주셔야 돼요. 자, 봅시다. LAKZ4 이렇게 안 읽죠, 우리? 예. 뭐 리마 알파 킬로 줄루 4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my call sign is 리마 알파 킬로 줄루 4 하면은 우리 call sign이 되겠죠. 그래서 항해 중에 우리 배 call sign 부르는데 우리 배 부르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 call sign은 자다가 깨어도 리마 알파 킬로 줄루 4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본선 call sign은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데드웨이트 나와 있고, 건조일자 91년이네요. 91년도 저도 91년입니다. 자, 드랍트 헤프트, 드랍트 포워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리는 피트식보다는 미터식을 잘 보시면 되죠. 지금, 바이 더 스턴입니까? 바이 더 헤드입니까? 드랍트 헤프트가 6m 잠겨 있고, 포워드가 4m 잠겨 있죠. 자, 그러면, 바이 더 스턴 상태입니다. 한 번씩 외국의 도선사들,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동남아든 외국이든 승선하게 되면
조선사들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더 스턴이냐? 바이더 헤드냐? 근데 이거 반대로 말해주면 큰일 나겠죠. 자, 지금은 선미가 더 깊이 잠겨있기 때문에 바이더 스턴 상태입니다. 6m와 4m인데요. 지금 훨수가 상당히 얕은데 우리는 이 훨수 두 가지를 통해서 노고 에어리어를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라면 10m 등심선을 기준으로 노고 에어리어를 설정할 겁니다. 지금 디피스트 드랍트가 6m죠. 그러면 최소 10m 이하의 수심으로는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드랍트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항해 계획에서 본선의 이번 항차 컨디션을 바탕으로 우리 항해 계획에서 노고 에어리어를 확정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루트 플래닝을 할 때도 수심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 디스플레이스먼트 나와 있고 141.5에 폭 23m 상당히 날렵한 배네요. 그 다음에 앵커 체인은 뭐 19개나 갖고 있습니다. 스타보드도 한 샤클 27.5 까먹지 마시고 참고로 15패덤 영국 가면 패덤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에어드라프트 저희 그 시뮬레이터에서 홍콩항에 가게 되면 마완 브릿지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마완이라는 다리가 있는데 에어드라프트 도선사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at is your ship's airdraft? 물어보게 되면 30.34m다. 그러면 31m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예, 약 31m다. 요거 내가 물어봤는데 도선사들이 물어봤는데 본선 저기 데이터 파악이 잘 안 돼 있으면 wait a moment 하면서 또 새로 찾아봐야 되니까 반드시 숙지를 좀 잘 하시고. 자, 뷰포인트라는 건 여기가 브릿지란 말이죠. 여기서 지금 선교 포인트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선미까지 선수까지 그 다음에 폭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이 친구 뭐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네. 요게 바로 우리가 조종과 관련된 언제 탈을 쓸 것인가를 결정할 때 본선 GPS는 여기 있다. 하지만 이 점이 바로 실제 탈을 사용했을 때 본선의 회두와 연관이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타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중요한데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VTS로 어떤 요구를 좀 했습니다. 지금 프로필 좀 파티큘러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에 해당되는 RPM을 얼마에 쓰냐에 따라 스피드가 나와 있고 그때 발라스트 상태에서의 스피드가 나와 있습니다. RPM에 따른 RPM을 123RPM 쓴다는 것은 풀 C 스피드인데 이때 발라스트 컨디션에서는 14.4노트까지 항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 로디드 컨디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적재를 했다라는 만선 상태고 발라스트는 공선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선 상태에서 지금 E3박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캐리어 공산비는 6m, 4m밖에 안 되는 거 보셨다시피 지금 상당히 얕은 배인데요. E3박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지금 싣지 않은 발라스트 상태다. 따라서 공선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속력을 내기 위해서는 이 스피드에 대한 RPM을 쓰시면 되는데 이것은 바로 각각 이런 스피드를 나타낸다. 이 정도로 달린다. 제가 만약에 VTS로 각 브릿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이 통항로에서는 12노트 이하로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오더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파일럿 카드를 보시고 12.9가 풀로헤드고 하프헤드가 11.1이네 그러면 요 사이를 쓰셔야 되겠죠. 12 정도로 한 11.5에서 12 정도 맞추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RPM 참고하시라고 제가 파일럿 카드 나눠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팀 평가 때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미리 요점을 좀 집어서 알려드립니다. 어떤 정보를 파악하실지. 자, 다시 각각 해당된 스피드에 대해서 발라스트 컨디션에 대해서 스피드가 나온다 하는 거 RPM 조절을 할 때는 얘를 참고하자. 뒷면은 별로 여러분들께 필요 없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게 휠 하우스 포스터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이것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많아 보이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봅시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기본적인 ships particular에 나와 있는 명세 있죠. LN
엘렌 누센인가? 이거 뭐좀 이름이 어렵네요. 자, 코사인 리마 알파 킬로 줄루 4. 그로스톤이지 나와 있고 네톤 나와 있습니다. 데드웨이트. 자, 마찬가지로 이 선박은 발라스트 컨디션에서 앞에 4m 잠기고 뒤에 6m. 그래서 바이더스턴이다. 여러분, 바이더스턴 선미 쪽에도 잠겨 있으니까 조종성이 좀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죠? 프로펠러 이머전. 여러분, 이거 이번에 부산항 사고 관련해서 뉴스에 몇 번 나왔던 건데, 프로펠러 이머전.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프로펠러 이머전이 뭐냐면, 우리 배 뒷면에 보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배 본선의 프로펠러가 완전히 잠기기 위해서는 최소 몇 미터의 드랍트를 가져야 하는가, 요거를 본선에 가시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본선 프로펠러 이머전이 스크류 이머전이라고도 하는데, 스크류가 완전히 잠기기 위해 최소 본선이 몇 미터 잠겨야 합니까? 요것에 대한 몇 미터입니다 하는 게 본선마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항차가 바뀌거나 도크를 갖다 나오게 되면 화물이 없죠. 그 상태에서 선장님이 물어봅니다. 사망사 또는 뭐 이항사 이렇게 물어보겠죠. 어리니까, 어린 친구들한테 공부할 겸 물어봅니다. 우리 배 프로펠러 이머전 몇 미터야? 물어보게 되면, 아, 네, 선장님, 저희 배 본선 프로펠러 이머전 6.5m입니다. 하면, 무슨 말이냐면, 선미 드랍트가 6.5가 찍히면 우리 배는 프로펠러가 완전히 잠긴다. 따라서 프로펠러 이머전이 몇 미터인지 알고 있어야 우리 배의 조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좀더 잠기면 좋겠죠, 사실. 근데 프로펠러가 수중에 드러날 정도로 횟수가 얕다 하면은 프로펠러에 대한 압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조종성이 좋지가 않다. 따라서 프로펠러 이머전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있자. 자, 선수 선미 드랍트가 있고요. 저 그다음에 스티어링 파티큘러. 러더 타입은 베커 타입이라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맥시멈 러더 앵글이 60도인데 사실은 이론상 최대 각도는 35도까지가 될수 있다는 우리 다 배웠죠. 자, 앵커 체인 19 샤클씩 갖고 있습니다. 와, 엄청 기네요. 자, 프로퓰전 파티큘러 추진에 관한 이야기인데, 엔진 타입은 디젤. 그다음에 5235kW 7000마력짜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핵심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RPM. RPM이 얼마를 쓰냐에 따라서 본선의 스피드가 달라진다 하는 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팀 평가 때 VTS로 연습할 시간 드릴 거예요. 자, VTS로 요청 드렸습니다. 이번 TSS에서는 스피드를 15노트 이하로 맞추세요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프로퓰전 파티큘러에서 해당되는 RPM을 확인하시고 발라스트 상태에 따른 스피드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모델십은 여기 로드 상태에서도 스피드를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선박은 발라스트 상태에서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아,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아셨으면 좋겠는데, 크리티컬 레볼루션 30rpm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공진 주파수, 뭐 공진 주파수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본선이 30rpm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메인 엔진이 30rpm으로 돌아갈 때 본선의 고유 주파수, 본선이 현재 고유하게 떨리는 그 주파수와 일치되면서 상당히 큰 진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인 엔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크리티컬 RPM인 30rpm 부근인 31과 29, 요 정도 범위, 예를 들면 본선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선박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범위에는 RPM을 운전하지 마세요 하기 위해서 크리티컬 RPM을 보통 크리티컬 R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RPM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고 기관부에서 갑판부에다 알려줍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크리티컬 RPM을 사용해야 되는 때가 있겠죠. 예를 들면 ETS 스피드를 맞추거나 또는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크리티컬 RPM에 대한 정보도 프로퓰전에 관해서 항해사들이 인지하고 계세요 하고 알려줍니다. 크리티컬 RPM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공진 주파수, 선체의 고유한 진동과 기관의 떨림이 일치하게 되면서
기관에 큰 무리가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컬 RPM에서의 운전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줍니다. 프로펠러 이머전, 이거 좀 조심이란다. 주의를 해서 인지를 해주시고요. 자, 스러스터 이펙트, 트라이얼 컨디션. 시 운전할 때 스러스터가 어떤 정도로 테스트 되었느냐 돼 있는데요. 그 외국에 파일럿 하시면 너 입에 바우 스러스터 힘 얼마나 세니? 몇 킬로와트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죠. 저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파일럿이 물어봅니다. 너 입에 바우 스러스터 힘이 얼마나 세니? 또는 몇 마력이야? 홀스 파워 몇 마력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예? 모르겠는데요? 하고 선장님이 옆에 계셔서 선장님의 눈을 쳐다보니까 선장님이 바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좀 혼은 났죠. 우리 배 바우가 몇 마력인지도 모르냐 해가지고 속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했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선 바우 스러스터가 몇 마력 또는 몇 킬로와트입니까 하는 거좀 우리 잘 압시다. 제가 지금 포인트를 집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시스 나가셔서 취업하셔서 일하실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렵지 않죠? Time delay for full thrust, pull to starboard 또는 bow thruster pull to starboard, bow thruster pull to port라는 오더를 받았을 때 14.8초가 걸린답니다. Full RPM까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turning rate and zero speed. 우리의 본선이 현재 0노트인 상태에서 turning rate, 얼마나 빨리 좌나 우로 회전을 하느냐, 바우 스러스터 여기서 돌아가죠. 그래서 본선이 현재 정지 상태에서 바우 스러스터 풀투 포트, 바우 스러스터 풀투 포트 썰 또는 바우 스러스터 풀투 스타보드, 바우 스러스터 풀투 스타보드 썰 했을 때 14.8초가 정정합니다. 죄송해요. 14.8이 아니라 29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배가 완전히 멈춰 있는 0노트 상태에서 바우 스러스터를 풀투 포트 또는 풀투 스타보드로 썼을 때 1분에 29도가 돌아간답니다. 1분에 29도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 얘기죠. 1분에 29도니까 그러면 30초에 15도 정도 돌아가나 보네요. 30초에 15도 돌아가려면 이렇게 돌아가나요?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터닝 레이트가 얼마나 각속도를 갖고 있느냐 하면 제로 스피드에서 29도 정도 돌아갑니다라는 거. Time delay to reverse full thrust. 만약에 바우 스러스터 풀투 포트 했는데 바우 스러스터 풀투 스타보드 오더를 줬다. 그러면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6.3초가 걸린답니다. 상당히 빠르네요. 근데 그만큼 750kW니까 많이 먹죠. 본선 메인 엔진이 지금 5200kW인데 바우 스러스터가 750kW입니다. 상당히 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드랍트 인크리즈. 이거는 정보가 없네요. 자, 그래서 휠하우스 포스트에서는 이 정도 개념을 여러분들 팀별 평가 때 아마 필요하실 거다 하는 걸로 알려드립니다. 뭐 스티어링 파티큘러인데 여기 지금 정보가 다 비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럿 카드와 휠하우스 포스트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평가 때 하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계약하고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하면 제가 블로그에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자, turning circle at max rudder angle 60도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35도라고 생각합시다. 35도 전타 풀투포트가 아니라 하드포트 하드 스타보드 썼을 때 터닝 서클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윌리엄스 턴이고요. 위에 거는 지금 디버터 심해에서 그 하드 스타보드를 쓰시게 되면 요 정도의 지름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 2.5 케이블, 2.5 케이블이네요. 2.5 케이블이니까 좀 넘어갑니다. 하드 스타보드를 하게 되면 2.5 케이블 이상의 선회권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이거 언제 알아야 된다고 했죠? 내가 만약에 본선 친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어볼트 라인을 끊고 싶다. 어볼트 라인이라는 것은 내가 전타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지점의 최고 한계라고 했죠. 여기를 넘어가서 탈을 쓰게 되면 나는 나오다가 못 나온다. 하지만 여기 이전에 내가 전타를 하게 되면 나는 나올 수 있다. 이때 참고해야 할 것은 내가 2.5 케이블이니까 여기 걸리는 게 없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앞에도. 자, 그런 걸 참고할 때 본선에 맥시멈 러더를 썼을 때 터닝 서클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거 본선 뒤에 가면 철판으로 휘라우스 포스터로 이렇게 작성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직 서실 때 내가 만약에 내가 졸다가 어선을 발견했을 때 내가 탈을 서서 얘를 피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 섰으면 나는 못 피한다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는 게 바로 맥시멈 앵글에서의 본선의 터닝 서클 디스턴스입니다. 얼마인지 꼭 아셔야 되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본선 정보도 파악 안 하시고 대충 배 타시면 선장님한테 혼납니다. 그러면 본인이 열심히 안한 거니까 혼나도 되겠죠? 예. 하여튼 잘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쉘로우 워터, 얕은 물에서 7.5m 깊이, 엄청 얕은 상태네요. 본선 지금 포워드 4m에 애프트 6m인데 7.5m니까 밑에 1.5m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엄청 위험한 상태네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터닝 서클에 의한 지름이 엄청 넓어집니다. 아까 2.5 정도 끊겼죠. 근데 지금 3 넘어갑니다. 3킵을 넘어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3박 운용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저수심 상태로 가게 되면 조종성이 안 좋아진다. 왜? 왜 안 좋아져? 이때 바로 베르누이가 나오죠. 베르누이가 나와서 압력이 나한테 저항이 커진다. 저항. 자, 이 부분은 우리가 1학년 때 항해사 직무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저수심으로 가게 되면 선박의 조종 성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항의 증가로 인하여 선박의 터닝 서클 자체가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구역으로 가게 되면 선박의 조종성이 안 좋아지므로 그것에 대비하여 미리 탈을 써야 한다. 미리 쓰고 그 다음에 각도 이왕이면 크게 써서 가까워지는 상태를 예방한다. 가까워지는 것을 자체를 예방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미리 쓰시고 크게 써서 가까워지는 것을 예방하자. 자, 이 정도 될게요. 트랙리치와 헤드리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본선이 탈을 썼을 때 쭉 진행하다가 배가 가다가 멈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거리를 얼마로 볼 것인가가 있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간 거리를 얼마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딱히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어서 넘길게요. 자, 이 정도로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를 각 브릿지마다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뒀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다? 이 세 가지를 잘 보고 본선 팀 평가 때 필요한 정보를 잘 파악하셔서 저수심으로 가는 것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선이 TSS에서 지켜야 할 수심이 아니라 TSS에서 지키셔야 할 스피드 얼마인지 스피드 인지하시고 스피드 여기서 파악하시면 되겠죠? 스피드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본선이 어떤 컨디션에 있는지 파일럿 카드 그 다음에 휠하우스 포스터를 통해서 본선의 컨디션까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없으면 당직을 설 수가 없고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하는 점. 자, 여러분 빨간색은 항상 잘 봐야 된다고 했죠. 빨간색은 뭔가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빨간색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보게 되면 여기 나와있죠. 이 구역에서는 12노트 이하로 항행하여야 함. 요 존 안에서는 빨간색 안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 구역 안에서는 잡종선을 제외한 선박. 본선들은 다 상선이니까 잡종선을 제외한 선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진입을 금지한다. 진입 금지네요. 진입 금지 구역 잘 파악하세요. 진입 금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역은 밀집되거나 교차항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항해해야 함. Precautionary area. 자, 요 두 가지 마킹에 대한 의미도 잘 봤으니까 실수 안 하시겠죠? 예. 팀 평가 때 요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했고요. 아까 우리 요거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프린트 우리 2학년 2학기 때 제가 한 장씩 적어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팀 평가 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주 학교 등교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평가 위주로 지금 두 번째 시간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입니다. 5분만 집중합시다. 자, 심층로 거리. 휠 오버 포지션. 심층로라는 것은 뉴 코스죠. 뉴 코스. 예, 뉴 코스가 됩니다. 뉴 코스로 갈 건데 그것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타를 쓰기 시작한 시점. 이게 바로 휠 오버 라인 또는 휠 오버 포인트 또는 포지션입니다. 자, 여기서 타를 쓰셨으면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한 시점이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리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선박 운용 시간에 배웠죠. 리치라는 것은 무엇이다? 본선 전타 시점에서 정상선회권의 중심까지를 원침로상에서 젠 거리다. 그게 바로 리치다. 자, 리치는 무엇이다? 타를 쓰기 시작한 시점에서 정상 선회권의 중심까지 원 침로상에서 젠 거리가 바로 리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리치를 알고 그 다음에 본선의 현재 침로, 기존 침로는 여기였죠. 근데 새 침로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뉴 코스가 되는데요. 기존 침로에서 새 침로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이때 내가 여기서 스무스하게 꺾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제 탈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AC라고 돼 있죠. AC가 어디죠? A에서 C까지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야? 하니까 이렇게 구하랍니다. 자,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리치를 알아야 하는데 리치는 무엇이다? 원침로상에서 잰 거리인데 무엇을 잰 거리다? 타를 전타 시점에서 정상선회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원침로상에서 잰 거리가 바로 리치다. 리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본선의 조정 성능에 관해서 찾을 수 있겠죠? 제가 정보를 드릴 겁니다. 또는 실제 실습 또는 선박에 나가시게 되면 본선의 휠 하우스 포스트에서 리치를 꼭 찾으십시오. 자, 리치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AC를 구해야 되니까 AB 찾았죠? AB 찾았으니까 BC를 찾아야 됩니다. 자, BC를 찾기 위한 수식이 바로 요거였는데요. 요것 또는 요걸 쓰시면 됩니다. 근데 탄젠트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자기 탄젠트가 왜 나왔냐면 여기가 2분의 1 세타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탄젠트를 쓴 건데 2분의 세타 가지고 지금 탄젠트를 찾은 건데 탄젠트는 뭐 분의 뭐죠? 탄젠트는 탄젠트 이거죠? 맞죠? 여러분, 이거 보면 이거죠? 그래서 탄젠트는 2분의 세타에 해당되는 탄젠트 값을 찾은 건데, 그리고 R 아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드렸죠? 제가 R 아래에는 무엇이다? 그 다음에 이거라고 했죠? 자, 내가 타각을 얼마를 쓰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반지름. 자, 이게 바로 R, RA가 됩니다. 바로 R과 RA다. 그래서 내가 타각을 5도를 줄 때와 10도를 줄 때와 35도를 줄 때마다 반지름이 달라지겠죠. 내가 타를 5도를 주면 느리지만 천천히 돌 것이고, 내가 타를 10도를 주냐, 35도를 주냐에 따라서, 내가 타를 몇 도를 주냐에 따라서 반지름은 타각을 많이 줄수록 반지름이 작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R 아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린다. 예를 들어서 R 5 일대의 반지름이 200m입니다. 또는 R35 일대 반지름이 뭐 120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면 해당되는 미터를 넣으시면 되겠죠. 뭐 200m다. 그 다음에 120분의 세타. 이것 대신에 이것을 편하게 쓰라고 120분의 세타를 씁니다. 그러면 120분의
이번에 여기 변침 각도가 예를 들면 0,0,0에서 뭐 0,30도 변침이다. 그러면 요 각도가 30도가 되겠죠. 변침 각도가. 그러면 30이다. 그러면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50. 그러면 50m니까 웨이 포인트에서부터 휠 오버 포인트, 휠 오버 라인까지의 거리는 50m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심거와 각거다. 이거는 각거리, 내가 각을 얼마나 쓰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리라서 각거라고 하고, 심거라는 것은 리치의 한자 용어인데 심거라는 말은 좀 어렵네요. 그래서 리치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개념 잘 보시고요. 요거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한번 그리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꼭 필기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번 시간 설명드렸던 내용을 필기를 이쁘게 하셔서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고 팀별 평가와 개인별 평가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팁을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정리를 잘 해두셔서 계약하면 한두 번 연습하고 바로 평가를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